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주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사는 다민족 국가인데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초 안에 알려드리는 알수 아이스 있지. 신맥. 자, 이제 호주 사람은 Australian 또는 오지라고 부르고, 이제 뉴질랜드 사람은 뉴질랜더 또는 키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중국인은 Chinese, 대만은 이제 Taiwanese라고 부르고, 또 일본은 Japanese, 그리고 인도는 이제 Indian, 인도네시아는 Indonesian,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Malaysia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은 Thai, 뭐 베트남은 이제 Vietnamese,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은 이제 Singaporean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캐나다인들을 캐네디언이라고 부르고 미국인은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또 남미 국가로 넘어가서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리안, 칠레 사람은 칠리안, 멕시코인은 멕시칸, 콜롬비아인은 콜롬비안이라고 부르고 남미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들을 라티노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인들 보통 브리티시라고 부르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이리시, 웨일즈 사람들을 웨일시, 어렵네요. 웨일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스코티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스페인은 스페니쉬라고 부르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프렌치,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포르투기스, 그리고 뭐 폴란드 사람은 폴리쉬, 그리고 독일 사람은 제르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스위스는 스위스라고 부르고, 이제 벨기에 사람들은 벨짐,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노, 이탈리안. 이탈리안, 그리고 이제 그리스는 이제 그릭, 그리고 터키 사람은 터키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을 데니쉬, 노르웨이 사람들을 노리쉬, 뭐지? 아니다, 노리즌? 노리즌. 노리즌이라고 부르고 스웨덴 사람들을 스웨디시라고 부르고 북유럽 이런 북유럽 사람들을 스칸디나비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네덜란드는 더치. 예, 네덜란드 더치. 특이하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는 이제 호주 원주민을 여기서는 이제 애버지널이라고 부르고, 뉴질랜드 원주민은 마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정보는 이제 호주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들을 여기서는 ABC라고 부르고, ABC 뜻은 이제 Australian Born Chinese,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똑같이 ABC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American Born Chinese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ABC 되게 많이 써요. 치킨 아니에요. 끝. 오늘 이렇게 다양한 나라 국가 사람들을 부르는 영어 명칭을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돼서 많은 나라 친구들 사귀었으면 좋겠고,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이거 안 해요? 안녕.